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오늘의 결정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 길이 아니어 보여도 하나님이 가시면 그곳에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하나님의 진리심을,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진리가 아니어 보여도 그 길이 옳지 않아 보이고 그 길이 오히려 어려운 길이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은 최고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합니다. 왜 그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까지 하게 됐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크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인간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때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숲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야 끝은 에담에다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 에담에 장막 치는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었을 때는 가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직선거리가 가면 2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숲곳 남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바닷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방향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데 집중합니다.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키워지기 원합니다. 사업장, 회사, 여러분 80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2주까지 여러분 시간이 걸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붕 여러분 뛰어서 그냥 자리를 이동시키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족속도 같이 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서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요셉도 그리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이거 형제들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이 도구로 쓰인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낮추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잘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난 그가 죄수가 됩니다.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쓰러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상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충성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리포트하기를, 요셉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그는 형통한 자야. 그래서 환경은 우리의 형통을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는 형통한 자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가장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요셉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되죠.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요셉 국무총리 되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요셉 마지막 고백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승리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과정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형제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수컷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이 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닫고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최고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45장 7절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형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그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생명하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같이 먼저 읽고 우리 그 다음 절 말씀을 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스콧으로 보냈다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면 여러분 그 장소는 최고의 장소예요.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셨다고, 하나님 나를 수컷으로 보냈다면 지금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하나님 나를 애담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장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다 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그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십시오. 기대를 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홍해가 바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면 그들이 찬양을 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처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주님처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드린 저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게 15장 11절에서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주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와 같이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찬양했지만 이젠 저와 여러분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도 보느냐면 바로도 보고 있습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닷길로 가는 겁니다. 저렇게 우매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야, 저러니까 노예인가 보다. 야, 정말 어리석구나. 그들이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지금 숲꽃과 에담에 장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하면서 그 마음에 탐욕이 생깁니다. 지금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멈췄네. 그럼 내가 뒤에 애국군대로 그 뒤를 막아버리면 그들 다 잡아올 수 있겠구나.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바로의 어리석음이에요.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맞아도 또 잊어버립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는 보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보았어요. 하나님 지키시는 백성을 감히 또 손댔을 때 어떤 재앙이 내릴 줄 충분히 열 번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무지함은 인간의 우매함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바로의 모습이 그래요. 바로의 미련함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그렇게 찌었어요. 열 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도 그 미련함이 있어요. 바로만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죠.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마지막 죽음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바로 같은 미련함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바로의 미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련함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미련함은 곡물과 함께 절굴 놓고 찌어도 공의로 찌어도 벗겨지지 않는 게 미련함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벗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미련함을 벗겨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고백도 했고 찬양도 했고 기뻐했고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믿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이상하다. 왜 홍해 바다 앞으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로 성공한 인생, 이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이끈낸 이유가 있으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저들이 갇혔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겨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교만해지도록, 그가 탐욕스러워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자 달려왔던 그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됩니다. 지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바로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을 겁니다. 저 우매한 백성, 저 어리석은 백성 다 죽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승리자야, 이건 내게 기회야, 얼마나 신나게 달려왔을까요. 달려오면 달려올수록 더 빨리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셨어요. 그들이 에담의 장막을 쳤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에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나 또 뒤에는 애국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무섭죠. 우리가 사는 인생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구름기둥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에담으로 인도했다라면, 그 길로 인도했다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맞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유학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기 때문에, 구름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구름기둥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모세에게서 너무 큰 여러분 시험이었을 겁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순종대장이었어요. 난 순종은 그래도 잘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우성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홍해바다로 이끄십니까? 라고 아우성 쳐도 기둥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말씀해 보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 앞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 앞에 구름기둥이 없어요. 집사의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져 버립니다. 내 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이끄실 때도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해석이 되고 또는 하나님 말씀 인도함을 잘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말씀 들어도 정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뭘 결정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떠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뒤로 가셨을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때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 주님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걸 막아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뒤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앞에서 이끄셨던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저쪽과 이쪽을 가려버립니다. 저쪽은 애굽진입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진입니다. 저쪽이 애굽진이 이쪽 진으로 이스라엘진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뒤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무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인 애굽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애굽에게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언제 애굽이 또 쫓아오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언제 또 애굽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회 삼은 거예요. 애굽 군대를 완전히 끊어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로 그들 이끄시면서 마침 애굽군대의 죽음을 보게 합니다. 너의 앞길에 막는 모든 것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쳐 주십니다. 짓눌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구름기둥을 좀 보기 원합니다. 구름기둥이 뒤로 가는데 동일한 구름기둥이지만 여러분 애굽진에게는 어둠이 있고 동일한 구름기둥이지만 이스라엘진에게는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문제 안에 구름기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름기둥 안에 있는 함 인도하심 받은 성도는 구름기둥 안에서 나아가면 순종하면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는 문제가 드러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구름기둥은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또 그 문제가 드러났을 그 문제는 애굽은 완전히 침멸한 것처럼 그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애굽 같은 세력들은 짓밟아들 세력들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가 양으로 나갑니다. 오늘 보니까 그 구름기둥이 애굽에게는 어둠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또는 어떤 문제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은 침멸하여 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부분은 침멸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회복으로 건강으로 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구름기나 불기둥이 21절 말씀에 보면 13장 21절 말씀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 안에 여러분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그 구름기둥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좀 어떤가요? 마음이 좀 복잡할 때 세상이 좀 빠르게 움직일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온롭죠. 구름이 뭉실뭉실 뭉게뭉게 천천히 흘러요. 아니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름기둥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구름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함 받는 거야? 내 삶이 지금 열어지는 거야?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구름기둥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나를 구름기둥 인도해달라고요.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름기둥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구름 좀 걷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자가 강하신 분들, 너무 성격이 급하신 분들, 너무 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정말 이 구름기둥만 없으면 살겠다. 빨리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구름기둥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구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구름은 거대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쪽에서 저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